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. 아, 좀 보자. 한번 보여줘. 나도 챔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아이고. 스킬 샷이, 그러니까 스킬 투사체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네. 내가 지금 들어가면 얘가 밀쳐낼 수 있나 이번 턴? 나 얘한테 밀쳐내는 스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뭔가 기억. 막 파밍하면은 내가 좋은가? 어, 밀치는 게 아니라 공포. 확인했어. 어. 내가 들은 평가만큼 구리진 않네. 아깝다. 사이드 구도는 진짜 쉬울 것 같긴 한데 라인전은 그냥 여느 메이지랑 똑같은데 사실. 들어가면 밀치면 끝이라. 어, 이러면 끝이라. 이거 봐, 이거 봐. 라인전은 아예 답이 없다. 아, 돌아오는 거 맞았어. 어, 다 던지고 애쉬가 돌아다니니까 답이 없네. 아, 뭐 애쉬가 돌아다녀. 근데 됐다. 뭐 어떻게 이겨. 애쉬도 야무지게 잘 돌아다니네. 뒤에 칼리랑 판테온 승력. 칼리 잡을 견적이 아예 안 보이나? 내가 툭 때려버린다. 자발 뜨면은 방금 같은 각에서 칼리 잡을만. 밤의 끝자락 뜨면은 암살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이 턴까지도 좀 어렵지 않을까? 자, 신드라랑 비슷한 느낌으로? 저 친구 허공의 스킬을 빼지 않는 이상? 역시 사이드 구도는 괜찮겠다. 그냥 수벅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. 딱 신드라 잡는 느낌 나긴 하네. 사이드 카운터 맞지? 왜 카운터 탈로? 나도 분명 카운터로 들었거든? 진입각이 안 나오는데? 3코어 뜨고 카운터면은 탈로든 모든 챔의 카운터가 되는데? 바로 우리가 먹어줄 수 있나? 혹시? 안 되나? 이건 좋다.
어? 만약에 후웨이가 결국 암살에 취약해서 카운터라면 지금 턴부터는 충분히 카운터가 될 수 있긴 하지. 개 아프네? 나 한동안 안 맞았거든. 이거 계속 폐기만 하다가 또 오랜만에 맞으니까 아찔한데? 데미지? 야, 너무 까부지 말겠다. 조식이다. 조식이 빼자. 이게 캐리지. 아이 보리 형 실수했다. 나이스. 승리.